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에는 다양한 장수와 전략가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뛰어난 전술과 지혜로 유명한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의 전략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승패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도 성도는 진정한 승리를 위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평화를 누렸던 다윗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후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의해 괴로웠습니다. 신하들은 고통이 심해 그를 걱정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부, 수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누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 조롱, 역경에 직면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왕에게 데려와 악령으로부터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임재는 사울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평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일시적인 평화였지만 다윗의 임재는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호사역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 가운데 퍼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르켜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충성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울처럼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이 하루 살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